오토바이 운전자가 구급차 길터주기를 안내해 환자를 긴급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긴급 차량 길터주기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바다에 빠졌을 때 무리에서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 생존 수영. 그 중요성과 방법을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 이금정, 해양경찰 이종혜입니다. 네, 즐거운 금요일 점심시간 맛있는 식사 주문하셨습니까? 식사 나오기 전까지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긴급구조 댓글로도 참여해 주시고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정씨. 네. 바로 어제였죠? 전국에서 갑자기 소방차들이 출동을 했다고 하는데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어제 오후 2시에 소방차 길터주기라는 전국적인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은요,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차량이 출동할 때 운전자들이 양보 운전을 잘 해주실 수 있도록 실시한 훈련인데요. 전국의 상습 정체 구간을 소방차들이 출동하면서 도로 좌측과 우측으로 일반 차량들이 양보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양보가 잘 이루어졌나요? 궁금한데요, 정말? 아무래도 상습 정체 구간에서 훈련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는데요. 만약에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면 꼭 양보 운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긴급구조 소식도 긴급 차량 길터주기 소식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5월 7일 충남 부여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환자를 구급차가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고 있었습니다. 주말 나들이객들이 귀가하는 시간대와 겹쳐서 구급차가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오토바이 운전자가 구급차량의 진로를 막고 있는 차량들을 2차로로 유도하며 길을 터줬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길터주기를 적극 협조해준 오토바이 운전자님, 고맙습니다. 네,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 병원까지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하네요. 네. 이 정도면 상당히 먼 거리잖아요. 네, 당시 환자를 근처 대형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리가 정말 멀었는데요. 환자 이송이 늦어지면 그만큼 환자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홍산 119 안전센터의 김소환 소방사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환 소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당시에 출동 당시 환자 상태가 어땠습니까? 예, 그 충남 부여군 홍산면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상황이었고요. 차량 동승자로서 그 복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응급실로 이송했을 때 복부가 많이 팽팽하게 부풀어 올라서 그 담당 의사분께서 복강내 출혈이 의심된다고 하셔서 지금 대형병원으로 이송하게 됐습니다. 네, 오토바이 운전자가 길터주기를 안내해 줬는데 사전에 이렇게 협조를 구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요청한 사항이었나요?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서 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따로 연락을 할 수 있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위급한 상황이었는데요. 만약에 오토바이 운전자 도움이 없었더라면은 그 병원까지 이송 시간이 좀 지연됐을 것 같은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아, 네. 자칫하면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위험을 좀 감수하고 또 자기 시간과 노력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 주신 데 정말 감사하고 또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김소환 소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긴급 차량 길터주기 방법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은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소개해 드려야겠죠.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은 국민 누구나 소방차에 동승을 해서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훈련은 8월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각 지역의 소방본부에 연락을 하셔서 직접 참여해 보시는 것도 양보운전의 필요성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소방차도 직접 타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제가 두 가지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2015년 울산의 한 터널에서 있었던 길터주기 영상인데요. 정체가 심한 터널에서 차량들이 양쪽으로 길을 터주면서 구급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아, 이번 영상에도 오토바이가 등장하네요. 네, 방금 전 소개해드린 오토바이 운전자와 비슷한 사례인데요. 퇴근 시간 구급차가 출산을 앞둔 임산부를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 창문을 두드리면서 길을 양보해달라고 소리치는 상황이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직 소방관의 아내였다고 합니다. 네, 소방관의 아내. 그래서 더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느꼈던 거군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구급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꼭 양보를 해주셔야겠죠. 네, 영상을 보고 나니까 저도 저런 상황에 처한다면 꼭 길터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다음 소식으로 바다에서 있었던 사고를 소개해 드려야겠죠? 바다에 빠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016년 9월, 수학여행을 왔던 한 초등학생이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해경이 출동했을 때, 이 초등학생은 생존 수영을 하며 바다에 떠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출동한 해경은 주저없이 바다로 뛰어들어 극적으로 초등학생을 구조해냈습니다. 용기 있는 해양경찰의 구조활동과 초등학생의 기지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파도가 상당히 거센데요. 학생들이 물에 떠 있을 수 있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렇죠. 아마도 생존 수영이라는 것을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당시 자세한 상황 현장에 출동했던 천파람 김광석 경감을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석 경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 있었던 일이었죠. 지금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출동했을 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아, 그 당시 출동했을 때 상황이 해상의 날씨가 상당히 안 좋은 편이었습니다. 파도가 한 2m 이상으로 치고 아주 구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네, 그 영상을 보니까 초등학생이 물에 떠 있을 수 있어서 구조가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이 학생이 생존 수영을 배웠던 건가요? 아, 제가 현장에 접근했을 때, 팔을 벌리고 머리를 하늘로 보고 입으로 호흡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생존 수영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당시 구조 후에 산소 부족에 따라서 병원에 이렇게 입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떠신가요? 아, 그 이후로 많이 회복되어가지고 지금은 건강한 편입니다. 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바다의 안전을 위해 늘 고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존 수영이라는 말, 시청자분들은 낯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제가 또 뜯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 구명조끼나 튜브 없이 물에 빠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조대 도착 전까지 물에 떠서 버티는 것입니다. 네.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이렇게 파도가 센 바다나 물에 빠졌을 때는 탈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생존 수영을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되겠죠. 네, 네. 근데 누워뜨기가 어떤 거죠? 네. 누워뜨기. 누워뜨기는 생존 수영 중한 가지 방법인데요. 아, 네. 네네네. 가슴과 허리를 펴고 시선은 하늘을 본 상태에서 양팔을 넓게 벌려서 물 위에 떠 있는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체온을 유지하면서 강한 물살에 떠 있을 수 있는 새우등 뜨기가 있습니다. 새우처럼 몸을 웅크리고 양손을 깍지를 껴서 무릎이나 발목을 감싸고 떠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럼 세 번째 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 여러 명이 함께 바다에 빠졌을 경우에는 서로 스크럼을 짜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경우 서로 체온을 유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구조대에 의해서 쉽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생존 수영은 말 그대로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네. 지금 이렇게 뭐 말로 설명하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가까운 네. 해경센터나 관련 기관 등에 문의해서 평소에 익혀두신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네, 생존 수영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식사하실 시간이
직접 촬영하신 사건 사고 영상이나 긴급구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민안전처 페이스북이나 안전한TV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점심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급구조 파이팅!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